나는 어차피 실패할 거라 더 이상 다른 다이어트를 도전할 의욕이 없다 하는 분들, 작심 3일인 누구나, 도전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딱 일주일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세요. 최소 1kg, 부피가 많다면 최대 3kg 감량은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다이어트는 시작이 반은 아니지만 첫 일주일만 성공하면 한 달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유는 감량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에요. 일단 감량 흐름만 타주면 조금씩 바뀌는 몸과 체중에 재미가 들고요. 가벼워진 컨디션에 만족도가 높아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위 크기가 줄어들어 이후에 식사량 조절이 쉬워집니다. 그 말인 즉, 주기적으로 폭식하는 나도 거뜬히 성공할 수 있는 감량 방법을 일주일만, 딱 7일만 해내면 된다는 것. 나 이제는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다 하는 분들, 혹은 제 영상을 보고 온전히 먹기와 탈 다이어트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걸 적용하면서도 조금 더 빠르게 쭉쭉쭉쭉 감량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딱 일주일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해보세요. 하루 식사법, 하루 운동법 두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거예요. 우선 아침입니다. 아침은 내가 안 먹던 게 익숙하다면 그냥 스킵하셔도 좋고, 혹은 바나나 한 개, 계란 두 개, 소금 조금,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아메리카노의 카페인이 허기를 달래주는 동시에 활력을 한번 올려주고요. 바나나, 계란과 같은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음식이 온전히 먹기에 편안하게 시동을 걸어줍니다. 아예 스킵하셔도 좋고, 아메리카노만 드셔도 좋고, 제가 추천드린 메뉴 중에 일부만 골라 드셔도 좋아요. 오전 활동량이나 기존의 내 식사 패턴에 따라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설정은 다른데, 너무 선택지가 다양하면 갈수록 내 니즈나 우선순위가 모호해지고, 이는 내가 목표로 한 일주일을 애매하게 끝나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꼭 일주일만큼은 이 안에서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이후에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점심입니다. 점심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밥 적게 넣은 김밥 한 줄, 혹은 샌드위치에 빵반 떼고, 이 중에 택1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더라도 온전히 먹기, 적당히 먹기가 가장 쉬운 레벨에 속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일반식 중 충분히 샐러드에 못지않게 가벼운 한 끼이지만 샐러드 식단 시 받는 서러움은 사라져요. 게다가 그날에 따라 밥이 당길 수도, 빵이 당길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선택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으니 면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빵, 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먹고 싶은 니즈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따라 점심이 고칼로리가 먹고 싶은 날, 그때 여러분의 아껴둔 의지를 사용해주세요. 이 방법도 분명히 의지는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한정된 의지를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분배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점심에 고칼로리가 먹고 싶은 날, 이럴 때 툭툭툭툭 내 의지를 조금씩 사용해 이를 막아주세요. 주의사항 두 번째, 친구 갑자기 점심에 뭘 먹재요. 안 되겠다, 점심에 그냥 다른 거 먹을게요. 이 경우도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선택이 필요해요. 당장의 친구가 점심을 먹자 하면 그 친구가 점심을 먹고 싶은 내 마음과 일주일간 이 식사를 지키고 싶었던 내 마음이 충돌할 텐데, 일주일만큼은 내가 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 시작한 김에는 이대로 꼭 지켜달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주의사항 세 번째, 고칼로리와 반대로, 나 요즘 욕심나서 더 가벼운 거 먹고 더 빨리 더 많이 빼고 싶다, 샐러드 먹어야겠다 싶은 날도 비추천입니다. 더 가벼운 거 말고, 더 욕심내지 말고 김밥, 샌드위치 중에 선택해 드세요. 점심에서 과하게 욕심을 부렸다가는 이 부재가 저녁에서 과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배고프지 않은 굿 컨디션에서 안정적인 컨디션으로 저녁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식욕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욕심내면 저녁에 지장받을 수도 있어요. 욕심내지 말기. 그리고 마지막, 저녁입니다. 저녁은 선택지가 더 많아요. 쌈밥, 덮밥, 비빔밥, 정말 푸짐한 샐러드 중에 택 1. 꼭 이 네 가지 중에 택 1입니다. 이것도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발생하는 식욕을 최대한 잡을 수 있게끔 영양, 탄단지, 식이섬유가 모두 골고루 들어간 메뉴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냥 단순히 밥과 반찬을 먹었을 때보다 한 끼에 야채량이 더 많아 포만감도 지속됩니다.
지속되고 식사 시간도 지속해 결과적으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과 마찬가지로 일반식 중에 상대적으로 양 조절이 쉬운 메뉴에 속합니다. 김밥 샌드위치보다는 약간 더 어려운데 그래도 내 한 그릇이 정해져 있고 자극적인 맛이나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해 과식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메뉴별 식사하는 방법은 우선 쌈밥은 야채는 얼마든지 드셔도 좋고 한 쌈에 밥 반 숟가락, 고기 한 점, 고기도 어떤 고기, 정말 삼겹살도 좋습니다. 되도록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고기류면 어떤 고기든 좋아요. 이렇게 쌈, 밥, 고기, 된장 조금, 뭐 김치 대게 조금, 간 할 만한 거 조금 해서 한 쌈 해서 열 쌈, 양으로 치면 야채는 푸짐하게 밥은 반 공기 정도, 고기는 한 소접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덮밥은 밥 반 공기에 어떤 메뉴든 괜찮으니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양, 그리고 야채 가득. 야채는 되도록 볶음 야채류보다는 신선한 뭐 나물, 상추 이런 야채류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은 비빔밥에 소스 최대한 조금, 밥 반 공기면 충분해요. 어떤 비빔밥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샐러드. 여기서 저녁에 파리바게트 샐러드처럼 그 되게 가벼운, 누가 봐도 진짜 아우 샐러드 같은 샐러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달앱에 샐러드 검색하면 되게 푸짐해 보이는, 웬만한 일반식 한 끼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 샐러드 있잖아요. 그런 푸짐한 샐러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푸짐한 샐러드는 일반식 1인분 못지않게 영양도 되게 높고 칼로리도 동시에 되게 높거든요. 오히려 너무 푸짐하다 보니 포만감 지속력에 있어서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비빔밥보다 더 든든하고 더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나는 직장 자체가 기본 활동량이 많다. 앉아서 일하는 직업 혹은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예를 들어 필라테스 선생님과 같이 엄청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몸을 움직인다 하는 분, 그리고 내 핸드폰을 봤을 때 하루 평균 걸음수가 5,000보 정도는 거뜬히 유지한다 하는 분,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하루 운동량은, 감량을 위한 하루 운동은 홈트레이닝 집중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 합니다. 여기서 홈트레이닝 운동 강도는 뭐 훌라후프 가벼운 스트레칭이 아니라 꽤나 땀이 나는, 제 운동 영상 긴 거는 한 개, 짧은 거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구성하면 최고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내 하루의 활동량은 정말 미미하다, 거의 숨만 쉰다 하는 분들은 하루 홈트레이닝 2, 30분에 하루 걷기 5,000보만 채워주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홈트 30분, 유산소 30분 이렇게 섞어주어도 충분해요. 운동은 너무 안 할 경우엔 내 컨디션을 무겁게 만들어 이 무거운 컨디션이 식사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은 많이 하면 물론 살은 빨리 빠지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한 경우엔 내 식욕 불안정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가짜 식욕을 유발할 수 있어요. 딱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감량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양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이어트만 검색해도 다양한 분들의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분들의 각자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할 때 내가 충분히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설정이에요. 지금 컨디션에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은 방법 설정은 의지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스스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만큼은 해낼 수 있다 하는 자기 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성공률을 확 높여주어요. 사실 이게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와 폭식으로 힘들었다면 이 방법 딱 일주일만 적용해 가벼운 몸과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탈다이어트 이 시간엔 고칼로리 음식, 떡볶이, 치킨, 짜장면, 탕수육, 마라탕 등 이런 음식들 살찌지 않게, 입 터지지 않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